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산타기 좋은 날입니다. 자, 저랑 또 산에 힐링하러 한번 가봅시다. 계곡이 참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산에서 뵙겠습니다. 저기 댐입니다, 댐. 댐이 저로 싹 들어가네. 얼굴을 내밀고 있네. 얼굴 빼꼼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살아라. 가을철이 되면 이런 바위 계곡 같은 데는 이렇게 뱀들이 많습니다. 항상 지나갈 적에 조심들 하십시오. 가을 때 되면 들어가기 전에 이돌 같은 데서 이제 일광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비, 어제 밤에 비가 내렸는데 비온 뒷날 또 이런 돌계곡 같은 데는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빡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 휴일이라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도 또 산을 오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도 찾게 되고 또뭐 송이라든지 난초라든지 또 이런 걸 만나면 또 손맛도 보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힐링 아니겠습니까? 산에 못 가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산도 구경하면서 또 지금 가을 초입이라 다양한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버섯 같은 것도 혹시 뭐 배워두시면 제 영상 보고 배워두시면 나쁠 건 없다입니까? 시간 관계상 버섯이 나오면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잔나비 아니다, 잔나비가요. 아카시아 영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라오죠. 영지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 아카시아 영지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제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항암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일반 영지들은 쓰는데 이것은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먹을 수도 있고 각종
항암효과에 굉장히 좋은 그런 버섯입니다. 약용 버섯입니다. 예전에는 차가 많은데 요 근래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차로 꺼내주시면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나면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버섯입니다. 또 계속 산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텐면 리버섯이 있습니다. 버섯들이 각계로 노네. 산에 이거 뭐 힐링도 하고 또 일석이조 아닙니까? 저런 버섯 먹고 또 건강도 챙기고. 아카시아 연기 저런 거는 아카시아 나무 큰거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예전에 참 많이 있었는데, 자 다음에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제 차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특이한 거 있으면은 영상 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삼이라고 약초가 있습니다. 삼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 몸에 억수로 좋은 겁니다. 뭐 산삼, 인삼, 연삼 이런 식으로 봉삼 다 이 삼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약성을 가지고 또 좋은 약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해가지고 하나 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먹고 다시 심어두겠습니다. 위쪽은. 잔뿌리. 누가, 연삼이 내려와 탁 했는데, 뿌리가 없네. 제가 그런 겁니다. 이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당뇨. 이거는 고산 돌, 이런 돌밭에 이런 데 자생을 하거든요. 자, 이 산이 굉장히 타기가 힘든 산입니다. 가파르고, 이게 또, 이리 잔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이게. 자, 이거 한 뿌리 먹고, 또 힘내서 계속. 자, 제가 하는 송이밭 중에 제일 힘든 산입니다, 이게. 또, 여기는 다양한 버섯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봅니다. 밀버섯하고, 밤버섯, 뭐, 다양한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찾아갑니다.
난초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이래 송이버섯이나 또 다른 버섯들 이래 채취하는 거 눈여겨봐주셨다가 그 난캐로 가셔가지고 그 비슷한 지형에 가시면은 채취하시면 됩니다. 보고 그럴 때서 뭐 송이 사가지고 낙찰 받아가 하는 사람들 전 그리 많은 게 아니고 맥고다리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취하셔가지고 또 드시다 되겠습니까? 세금도 내는데. 제일 송이 찾기, 송이가 좀 많이 나올 때, 확 비가 있을 적에, 그럴 때산 타시면은 찾기가 괜찮습니다. 땅속에 있는 거 찾으려면 힘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금방 찾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잔목하고 소나무하고 또 철쭉나무 사이에 돌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도 발견된 게 송이들이 막 손바닥만 확 피가지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기도 초보 때. 아유, 저 송이 한번 캐물라고. 항상 사람들 안 지키는데 그쪽으로 한 일주일을 막 500꽂이 600꽂이 막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송이 하나 못 봤습니다. 일주일도. 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이제 제 송이 스토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난캐로 가자. 이래가 난캐로 가가지고 70만 원짜리 하나를 캐가지고 제가 100만 달랬는데 그분이 깎아가지고 70만 원에 사갔거든요. 그래, 입변서반인데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뭔 생각이냐. 야, 난 캐가지고 송이 사먹는 게더 빠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어둑어둑 할 때쯤 돼가 그때 제가 복서라는 게를 캐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동사고라면 치우기 식으로 깔비끌로 이제 바로 집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이래 뜨 갔더만은 그거 딱한 집에서 한 40발 걸음으로 40발 50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뭔가 송이처럼 퍽 피가 있는 게 손바닥만한 게덕 있는 게래요. 이거 송이 아닌가 싶네요. 집 옆에 가까운 데 놔두고 그 500꽂이 600꽂이 올라다녔으니까네. 그러나 그때 이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린 산을 많이 탔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익힌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딱 캐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으로 딱 타니까 진짜 송이가 나오는 길에 야산에 조그만 야산에 그래가지고 송이 이제 산만 딱 보면 아저 산에 송이 나오겠다 싶으면 그 가면 있는 길에 그게 큰산탈 필요도 없고 조그만 야산에 제 영상 딱 보시면은 송이 나는 그 환경들 이래 딱 보고 다음에 난캐로 딱 가실 지게 딱 가시면 그 자리가 뭐 아마 나올 겁니다.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릴지. 그런 거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꽁꽁 눌러야 되겠지. 또 이래가지고 꽁 심어놓고 몰매 맞을 수 있는데. 꽁 치더라도 구독치 수하지 마이소. 여기는 산이 이렇습니다. 요런 데에서 나오거든요. 딱 환경들이 이런 소나무하고
이런 철쭉. 또 송이 얼굴을 딱 보이더리야. 백긴데. 일단 저 위에 버스들이 보입니다. 이야 참 이래 예쁠 수가. 아이고 사랑스럽대. 야들이 가보이소. 기가 차다 기가 차. 와 이렇게 비가 있습니다. 아따 송이주 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송이주 담으면. 어린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죽에 묻기 좋고, 요렇게 한 것들은 송이주 담거나 백숙에 딱 하면 최고입니다. 아따 저쪽에도 막 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또 거기에도 있고. 이야, 사랑스럽습니다. 아따 올해는 날이 가물어가지고 굉장히 향이 짙습니다. 송이 대박입니다, 대박. 대물송입니다. 아, 또 향이 끝내줍니다. 와. 이때까지 송이 중에서 최고입니다, 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래 산소 1이 필 때까지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와. 여기 송이포자가 이래 떨어지가 있으면 허연기 송이포자입니다. 내년에 또 많이 나겠지. 잡고 쓰시네. 오늘 또 송이 못 만났으면 큰일 뻔했네. 농사리만 많이 까고.
개가 참 몸에 사랑스러운 거. 한번 보십시오. 아따, 어머나, 뭐를 뭐 이렇게 끼고. 지금 미치기. 이게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와. 야, 이 뭐. 와. 와. 정말 멋집니다. 송이주다. 기가 차겠습니다.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 가파르고 그런 산길 올라도 조금이 들어 보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입니다. 대박. 와, 와, 아름다운 송. 멋집니다. 여기다. 나온다 이제 내 끝.
그래서 나온 솜입니다. 솜이. 끝내줍니다. 설령이. 이 힐링에다가 막 아드레날린이 확 솟아납니다. 와, 정말 기분 좋습니다. 와, 와 하나같이 딱 잘 맞췄습니다. 이야, 자, 그놈 참 맛있게도 생겼네. 대박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나오더만 올해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 기온 때문에 그런지 다른 잡벗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대박 힐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분 좋은 아드레날린 함께 확 가져가 있어. 자, 구독, 좋아요,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